오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충만한 고백이 있는 고백이에요. 약 120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 재단에서 에머슨 홀이라고 철학과 그 건물, 그 단과 대학의 그 건물을 다시 지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필요성이 있어서 철학교 교수님들이 기획서를 냈대요. 총장에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세요라고 기획서를 냈답니다. 그 당시 총장이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은 철학과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건물이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다 승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좀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변경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건물이 있으면 건물 맨 앞에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이 건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현판에 대한 내용만 이 총장님이 바꾸셨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철학교 교수님들이 원했던 현판의 내용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문장이었답니다. 우리 고대 히랍 철학자의 이야기,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현판을 큰 대리석에 건물한테 딱 새겨서 모든 철학도들마다 그 말을 보고 보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철학 교수들의 어떤 원함이었는데 그것만 총장님이 이렇게 바꿨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도 남아있는 에머슨 홀입니다. 저기 보시면 빨간 박스로 해놨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기를 대리석인데 저걸 확대해서 보면은 시편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돼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해서 저 철학관 건물의 현판에 저렇게 바꿔서 달아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하는 또 그 말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각자가 가진 생각과 그 경험과 그리고 주관이 너무나 다 달라요. 너무나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다양하기에 어느 누구의 주장과 어느 누구의 경험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 그래서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 말은 참 말만 들으면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 특별히 그동안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한 2, 300년 동안 우리 인류의 어떤 발전을 보자라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정말 불가능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지면 지날수록 더 잘 살고 더 좋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1,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년 전에 느꼈던 경험했던 팬데믹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6억 명 이상의 확진자가 되었고 6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대공황 이후로 최대의 피해와 최대의 혼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걸어오면서 팬데믹의 그 가운데를 뚫고 오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역시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제도는 이처럼 완벽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미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원이 풍부했던 미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제도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팬데믹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노래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참 대단해 보이지만 시편 말씀, 시편 고백 그대로입니다. 시편 8절 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어떠한 것, 우리가 가진 무엇, 아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능력은 다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인간을 생각하시는 주님,
그 인간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결국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채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 빌립보서 1장을 통하여서 감옥에 있던 바울, 그 바울을 채웠던 것이 두려움도 아니었고 비겁함도 아니었고 바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몸은 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내일은 불안했지만, 자신의 육체는 점점 쇠하여져 갔지만 1장 6절을 보면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근심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선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뭘 비워야 할지, 뭘 채워야 할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알아도 혼동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은요, 4절부터 쭉 바울이 예전, 과거, 자기를 위하여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거 바울을 채웠던 것은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물려받은 것, 상속받은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후에 자기가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전에 3장 4절부터 말하는 자기를 채웠던 것 중에서, 상속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타이틀은 바로 뭐냐면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순수한 혈통의 한국인, 그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과 바울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 프레임 안에서는 이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처럼 순수한 어머니 아버지 유대인 이렇게 해서 온 분들 계시고, 아니면 이방인들 경우에는 중간에 개종을 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이 중간에 개종하신 분들은 내가 야훼 하나님? 나는 종교에 원래 관심이 많아. 그런데 유대교로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내가 귀의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 먹고 중간에 할례를 받는 그런 유대인들, 후천적인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혈통의 금수저였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분이었어요. 또한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즉 대대로 다윗의 가문, 왕의 가문과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웠고 그 왕에게 충성스러운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가지고 상속받았던 자랑거리였어요. 그가 획득한 것도 상속한 것 못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에 관해선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율법에 대해 가장 엄격한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열심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 안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는 과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서 그는 상속받은 것이든 그는 획득한 것이든 간에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바울은 빈틈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의 수준이, 우리가 알기로 사울일 때죠. 우리가 알기로 사울일 때, 그렇게 불려질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마 그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당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과거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복음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 옛것에 대해서, 자기 과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는 자기 과거가 있었는데 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일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설명이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하는 7절의 문장인 겁니다. 우리도 함께 7절의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가장 크게 읽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과거 나에게 유익하던 것, 과거 나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게끔 의로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만든 과거의 내가 나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1부에 비해서 제가 낱말 퀴즈를 했는데 다 맞추셨어요. 2부에 비해 성도님들은 맞추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말 찾기예요. 유익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와우, 네, 맞았습니다. 유익하다의 반대말은 무익하다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무익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해롭게 여긴다라고 했습니까? 무익하게 한다는 건 영이에요, 제로예요. 그런데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물이 된다, 손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를 더 어깨 높이 만들게 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만들었던, 아 나는 금수저야, 그뿐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보다도 더 당당할 수가 있어 라고 말했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울의 과거가 이제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중에 쓰면 어떨지 모르겠네 라고 우리가 치우지 않는, 푸르지 않은 이삿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해가 되는가? 그 다음 구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요. 또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시작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잃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만드는 것, 야 소문 들었어? 사울이라는 친구 소문 들었어? 정말 대단한 친구야 라고 말했던 그 사울을 향한, 자기를 향한 그 모든 으쓱대던 것들, 그 종교적인 명예와 그 허용,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익한 것뿐만 아니라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조상 때부터 이어받아 왔던,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가 노력하고 쌓아왔던 이 모든 인간적인 종교 행위나 모든 것들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물을 모으듯이 평생을 조심스럽게 모아왔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배설물이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배설물은, 예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보는 그 배설물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음식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소중히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나중에 뭐 개똥도 양이 쓸 게 있다라고 막 그렇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무익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해로운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 그 자체의 가치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가치가 변해서 예전에는 보물이었던 게 갑자기 배설물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얼 바라고 무얼 채워야 하는가, 내가 무얼 발견하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채우기 위하여서 육체의 자랑을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번면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아직 예수로,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방해하는 근심이 있거나 우리 안에 걱정이 있거나 다른 삶의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서예요. 내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2대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껏 육체적인 자랑과 사람의 자랑으로 채워졌던 바울의 삶이 이제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 오늘 제목이죠, 내주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막 연구해서 문 닫고 연구해서 이것은 율법이 낫고 이것은 복음이 낫고 이것은 복음이 낫고 저것은 율법이 낫고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 계산하고 따져서 채우고 비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눈을 감게 하셨고 때를 기다리다 하셨고 결국에는 그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정하거나 예수님을 연구 주제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 안에서 바울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물론 그것도 은혜롭지요. 그러나 정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없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9장 첫 번째 문장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빌립보서 1장의 말씀과 빌립보서 1장에 대한 주석인 골로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에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크게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내 안에는 생사를 초월한 어떤 뭔가가 일어납니다. 생겨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유익하게 됩니다. 아둥바둥 살아오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찾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내 삶을 통과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바울이 가지게 된 것은 그 과거에 자기를 위하여 막 이렇게 애써서 그래서 가지게 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견된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의, 믿음이라는 이 의는 첫 번째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는, 정확하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어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고 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더 착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열망, 더 행복하게 미국까지 왔으니까 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소막한 소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의를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율법에서 난 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그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했던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좋지? 너 예수님 믿지?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구약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봐봐. 율법을 원하시잖아. 율법을 지켜야 돼. 온전한 율법에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리게 하는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향한 열망, 열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흐려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가르침은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의에 비하면 그 밖에 모든 것들, 사실 바울이 평생 동안 지난 과거 동안 쌓아왔던 의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손해라고 말하잖아요.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안절부절하지 말자.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다시 안절부절하지 말자. 안절부절하지 말자. 우리 어릴 적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첫째가 있을 때는 지 세상이니까 모르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해요. 그렇죠? 둘째한테 아빠 엄마의 모든 사랑을 다 빼앗기니까, 특히 엄마 부분 다 둘째니까 얼마나 막 징징대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볼 때 막 꼬집고, 어떤 친구는 막 위에 올라타고 막 내려보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절부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첫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안절부절을 해야 할 종교적 행위와 노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믿음만 온전하다라면, 그 믿음만 손상되지 않았다라면,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살게 되고 발견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니, 그러니 감옥에 있어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에게 복음을 소유하고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과 연결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내주 그리스도 예수가, 바울이 말했던 내주 그리스도 예수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내주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겠지요.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보다 내 근심과 걱정이 더 커질 때, 그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의 수준보다 세상의 도전이 더 클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같아 보여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소스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나에게, 내 영혼에, 내 예배에, 내 기도에, 내 생활 가운데 늘 흐르는 하나님의 그 물줄기가 있어요. 수도꼭지를 열면 그 물줄기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나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의심합니까? 뭐부터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통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게 믿음의 통로 가운데 뭐 불순물이 껴가지고 좁아지진 않았는지, 혹 믿음의 파이프가 워낙에 좀 오래돼서 좀 깨지진 않았는지, 뭐 새지는 않는지, 끊어지진 않았는지, 막히진 않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똑똑똑똑똑똑똑 나오면 우리는 뭘 의심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든 우리의 노력이도 떠나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뭔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잘 구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미 성취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천천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요? 알고자 하여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당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 바울의 이 시기는 그의 말년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향하여 달려온 지가 30년이 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아직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나는 아직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잠재력이 뭐여 있는지, 내 계획이 뭐가 있는지, 내 능력이 뭐가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자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세상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모든 것들을 후회 없이 버릴 수가 있었어. 30년 전의 고백이라고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열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가 아니에요. 내 은퇴 계획이 너무너무 궁금해요가 아니에요. 할 만큼 했으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자서전이라도 써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뭐 얘기 좀 남겨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에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 완료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30년 전 그때나 지금에나 오직 한 가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발견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다.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 복음을 갖고 복음을 소유한 복음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모두 제 설교가 좀 무서우세요? 아니시죠? 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모두 복음을 들었고
들을 뿐 아니라 복음을 소유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복음에 소유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 새겨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새겨진 그 복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욱더 선명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 복음을 받았어, 나 천국 갔어, 티켓 얻었어, 그러니까 뒤돌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러는 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심을 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부르신 것, 내가 너를 부른 것,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그냥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냥 티켓 하나 장사하고 만 거야, 숫자 채우려고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는 30년 전에도 지금에도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한다, 배우려 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도 평생을 핍박을 받아 나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도, 수도 없이 죽을 뻔한 것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또다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 내가 알고자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30년 전에도, 30년 지난 지금에도 바울은 바울의 삶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뭐가 되고 싶었는데, 내 꿈은 뭐였는데, 사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삶이었는데 라고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을 믿고서도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 복음을 노래하고 고백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름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새겨졌던 그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고 더욱더 흐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죽음의 순간, 이 죽음의 위협, 이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향한 그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유일한 그 길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버렸던 바울,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그 바울,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뿐만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과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누군가의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꿈 가운데 지식해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서든지 감옥에서도 죽음을 벗어난 부활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닮으려고 했던 이 바울의 몸부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현대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믿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이, 자기만의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목적도 다 다르고요, 타고난 성별과 이 모든 것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분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한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죄인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이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가 멸망당할 그 수준대로, 썩어질 죄성의 그 수준대로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8편 4절의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수준은 형편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짧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적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세속적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누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누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품으시는 그 누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신 그 누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모이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내면을 채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향기가 깊이 배이고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